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화 김광진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을 알렸던 정유라 씨가요. 지금 이 시각 한국으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9분, 2시 40분경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보다 한 25분,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건데 덴마크에서요. 정유라 씨가 비행기에 타는 것까지의 사진이 조금 포착이 됐는데 박진 변호사님, 네. 저 사진을 보면 글쎄요. 최순실 씨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예. 살도 좀 오른 모습이고요. 옷도 그렇고 어디 이제 놀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한국으로 예. 돌아온 느낌인데 결국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왔고 다만 이제 일반 그 탑승객하고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막 체포 과정은 거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여자 수사관이라든지 옆에 탑승을 한 모습이고 뭐 복장이라든지 예. 표정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여유로움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그때 처음에 언론 인터뷰했을 때 사진하고 오늘 영상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살이 조금 오른 거죠? 예, 좀 이 얼굴이 보니까 부었는지 살이 쪘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근데 사실 뭐 옷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현실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예.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덴마크에서 구금 생활은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 구속이 됐을 때 구치소 생활보다 훨씬 좀 편리한 면이 있거든요. 예. 이제 아직 구금이니까 정식 구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금돼 있다가 비행기라도 타면 지금 이제 외부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다는 게 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예. 좋다는 이 정도지. 아 한국에 가면 어떻게 수사를 받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한테 관심이 많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직은 예.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국적기를 타면 이제 승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느낄지 모르지만 인천공항에서 플래시 터지고 구치소나 아니면 여기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예. 현실감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현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추격전도 벌어질 수가 있고 예. 그거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정유라 씨가 생각을 달리 먹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구나. 예, 물론 근데 본인이 구금된 상태 그 예. 자체의 심경은 덴마크 있을 때랑 지금이 전혀 다르겠긴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한국 상황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특히나 뭐 가족들 모두가 구속되고 재판받고 하는 모습들을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예.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국적기를 타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이제 새벽 4시 8분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48시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관련한 분들이 자기 옆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의 느낌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검찰이나 다른 수사 관계자분들도 예. 정유라 씨의 심경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부분에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김성환 변호사 네. 지금 저 모습만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딸이 완전히 영혼을 잃었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부모의 생각일 것 같고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식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정유라 한 명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겠죠. 예. 이 정유라 씨 금메달 하나에 그냥 모든 걸 다 바칠 정도의 문제를 보였잖아요. 그렇게 강한 집착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자식 걱정하는 측면 또 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우리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처음으로 체포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처음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체포가 됐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고 그렇죠. 예, 언론 예. 카메라를 볼 때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예.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가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정답지 보고 다 베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외운 했었어요. 외운 것 같은 뭐 느낌을 받았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가 원래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딸이 영혼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행기를 탑승할 때 스마일 티도 있고 이렇게 편한 얼굴을 보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아, 내가 들어가면 구속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 언론들이 기다리고 나를 주시하고 나한테 뭔가를 캐물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되고 또 옷 같은 것도 좀 뭔가 책 잡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좀 갇혀 입으려고 노력할 텐데 예.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어긋난 모종으로 시작돼가지고 그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글쎄요 박 변호사님 저 네. 과정에서 옮겨 타는 과정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시간이 뭐 3시간 이상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좀 걱정을 했는데 덴마크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굉장히 경호에 신경을 썼어요. 아마 우리 법무부에서 되게 빨리 긴밀하게 협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바로 덴마크에서 바로 직항이 없기 때문에 제3국을 어디서 거치느냐 그리고 거친다면 그쪽에서 사법 주권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고 뭐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거기서 다시 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네덜란드에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덴마크 법의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경호를 했고 뭐 정유라 큰 무리 없이 예. 우리 국적기에 탑승을 했고 다만 이제 체포 영장 조금 빨리 집행한 것 같아요. 예. 그 4시 정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국적기 안에서 체포 영장은 집행을 했고요. 예. 48시간이나 시간을 이제 그 후에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측하기로는 인천공항에 오면 집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예상이 있었죠. 예. 이제 아마 원칙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옆에 거의 체포 구금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저 비행기 안에서 집행을 하고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국적기에 탄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니까 거기서부터 시간이 카운트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변호사님 두 분 계시지만 예. 제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국적, 어느 나라 소속으로 그걸 관할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콩향 사건 때 예. 그때 비행기 안에서 뭐 그 밀치고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미국에다가 소송을 낸 경우도 있었고 미국 공항에 내렸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탑승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그 나라의 비행기가 바퀴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저 건지 예. 그 법률을 적용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적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는 건지 예. 이것도 애매하고요. 가지고 들어가면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이제 보통 공항에 가면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공역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 시설이지만 어느 나라 소속도 그러니까 관할도 아니거든요. 사법권에.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경호 특급 경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어쩌면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갔을 때 공역인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공간, 공항 공간 안에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무부 직원이 갔다 하더라도 곧바로 거기서 체포영장을 그 집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정유라 씨를 보호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경호하듯이 데리고 오고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했을 때 우리나라 국적기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그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도 그냥 경호하듯이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 공항에 딱 도착해서 입국 심사대 통과하고 나올 때 그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알겠습니다. 영장을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집행을 예. 했고요. 일단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아무튼 덴마크도 그렇고 네덜란드 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이 했고요. 이제 인천공항에 네. 들어오게 되면 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네, 이제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제사법공조가 우리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도 이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사법공조가 이루어지면서 뭐 탄핵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워낙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요. 예. 무슨 커넥션이라 그러면서 뭐 여러 외신에서 이제 표지로 나오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경찰들이나 이제 사법기관에 설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만에 하나 정유라 씨의 신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타격이 클지 알기 때문에 이 사법공조에 최대한 우리나라 그 검찰도 노력했을 거고 요청을 예. 받는 국가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적기는 관할이 이제 우리 사법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예. 이랬을 때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한 거는 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신변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을 때 지금 검찰은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게 영장 실제 뭐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시간을 까먹는 거잖아요. 예.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면요. 인천, 그 예. 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하고는 예. 완전히 예. 대비되는 거죠. 거예요. 그때 예. 뭐 3일간의 시간이 며칠간 있고 또 올 예. 때도 그죠? 그냥 자기 뭐 경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니고 뭐 현금도 인출하고 그렇죠. 뭐 변호사도 만나고 호텔에서 예. 저도 아는 변호사님은 하여튼 뭐 예.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 이제 들어오면 공항에서 이제 인천 공항에서 지금 수사관들이 다 나가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를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자 수사관까지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해서 지금 중앙지검 특수 일부로 윤석열 검사장이 이거는 옛날처럼 형사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특수 일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배당도 돼 있으니까요. 바로 이송을 해서 아마 뭐 변호인 입회할 수 있으면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하겠다고 또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수사에 뭐 어느 정도 와서 시간은 자기가 쉴 시간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수사 기간에다가 예. 그렇지만 신병은 계속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최대한 빠르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정유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아마 인천공항에 내려서 검찰 호송차에 타기 전 그리고 검찰청에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특수부에 배당을 했다는 건 김 의원님. 예. 뇌물죄를 그 부서가 핵심 부서거든요. 뇌물죄 전공인 부서에 정유라를 맡겼다는 거는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정유라와 관련해서는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이게 예. 이제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삼성으로부터 말을 지원받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정유라는 그냥 수혜만 받았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것에 직접적인 연관자는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들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특수 일부로 배당을 한 걸로 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뇌물의 당사자로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검사들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 변호사님 네. 오늘 아들이 정유라 씨도 아들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아들은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키울 사람이었고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한국 오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화면에 봐서도 그렇지만 아들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아마 네, 덴마크나 어떤 보모가 지금 보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거기보다 여기가 더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개월이 넘어가면요. 생후 예. 18개월 넘어가면 18개월 이내면 뭐 구치소장의 허락을 통해서 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5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이제 거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들어와도 누군가가 그렇죠. 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부가 지금 있거든요. 친주 예. 평씨가 있는데 아마 덴마크에 지금 놔두고 지금 온 걸로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계속적으로 흥분하고 그랬었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 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자식을 감싸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왜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최순실이 진짜 걱정하는 거는 아이의 그런 정신건강일까요? 아니면 혹시나 얘가 들어와서 사고 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될까요? 뭐 두 가지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씨에게는 어찌 보면 자기는 이제 항상 권력자의 그늘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삶을 거의 못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뒤에서 처리해주는 역할 이런 거 하면서 거의 그늘에서 살면서 자기의 어떤 자아를 박 전 대통령으로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순실 씨한테는 자기 오롯이 자기 거를
자신을 알 만한 대상은 정유라 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와 자기의 모든 애정과 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유라 씨한테 다 넣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건 뭐냐면 정유라 씨는 또 최순실 씨의 모습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미우면서도 부모를 닮아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정유라 씨를 보면은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또 그게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항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낳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최순실 씨는 그게 이제 그런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보다는 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서 정유라를 괴롭힌 그 누구들, 뭐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예. 그 사람들이 내 딸을 다 망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최준 씨 입장에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하면서 최준 씨 입장에서는 계속 다른 사람 얘기를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이요? 네, 예. 남 탓을 계속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결국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예. 또 법정에 선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유라 씨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부당하게 조사를 받는다거나 예전에 이제 특검 들어갈 때 민주주의 특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그래도 그나마 우리 딸이 조사를 받거나 앞으로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계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박영수 특검도 참 특이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예.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이 가진 힘에 비해서 또 일정 부분 음지에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재판부도 지금 고민이 너무 많다고 왜냐 예. 이분들은 그 사실 권력을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권력에 의존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있어서는 일정 부분 다 성취를 하고 그렇죠. 살았나 봐요. 예. 그리고 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침이 없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 그 이 최순실 씨와 그 이 정유라 씨를 아는 학부모들이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예. 학교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아이가 막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가 사립이니까 그 학부형들이 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뭐 직업을 예, 갖거나 예. 뭐 이런 분들인데 근데 보통 그래도 이제 삼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예, 기본적인 예의도 있죠. 있고 상식도 예. 있고 삼가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없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행동을 다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이렇게 손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너무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이 막 이런 네. 경우로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순실 씨도 별로 행동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일 거고 정유라 씨도 이런 행동 양상을 또 일정 부분 그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또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또 그 정유라 씨한테는 수사를 하면서 좀 일정 부분 생활에 제약이 있고 하면 좀 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예. 수사에 있어서는 또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같습니다. 자체나 수사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약간 이 정유라 씨가 럭비공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서 지금 탄핵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말이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분은 전혀 별도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입장일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뇌물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환관리법 위반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있죠. 것인데 네. 정유라 씨가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사용했던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인지 근데 예. 또 말로는 엄마랑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어머니랑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걸 해결했는지 아닌 건지를 서명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삼성이 그 말을 준 것이든 빌려준 것이든 일단 지원한 것은 사실로 나와 있는 것인데 예. 이럴 경우에 그게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빌려줬으면 딸에게는 책임은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려면 본인이 직접 그것을 다 했거나 아니면 딸이 문제가 있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적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의 딸을 재판장에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에 초래될 때 과연 최순실 씨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그렇죠. 예. 하는 문제도 이번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안민석 의원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왔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최순실 씨를 보면은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엉성한 사람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추적하고 해왔던 것으로 보면 최순실 씨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그런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감정적 기복은 많을 수 있지만 진짜 치밀한 스타일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정유라 씨가 뭐 뇌물죄를 적용받고 이런 것들은 아마 주변 변호사가 조언을 하고 그래서 정유라 씨는 수혜자이긴 하지만 뇌물죄 적용은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어쩌면 이들의 가장 그 걱정거리는 독일의 재산을 도피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정유라 씨가 엄마 옆에서 계속 국내 재산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최준 씨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집착이 심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돈을 숨겨놓은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있지 않을까. 정유라 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재산도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돌발 발언을 조금 기대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만약 정유라 씨가 돌발 발언을 한다는 거는 다 공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과연 할 것이냐 아무리 어리지만. 우리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특히 구금 직전에 외국 언론, 외국에 있어서 우리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 보면 또박또박 다 답변을 잘하기 때문에 글쎄 럭비공이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검찰 조사는 그렇게 막 조곤조곤 물어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면 달라질 문제죠. 묵비권이 아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질문이 더 가는 거고 지금 윤석열 지검장도 특히 이제 지금 공소 유지 입장에서는 삼성 부분은 사실 증거 부분이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보강되는 증거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 증거가 진술 증거 특히 이 정유라가 본인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특히 특수일부에 배당도 했고 특수일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라도 좀 얻어내기 위해서 진술을 얻어내려고 할 거고 정유라가 그걸 통과할까 통과하지 않느냐 문제인데 묵비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유라 제가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예. 또 본인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혐의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예. 업무방해 정도고 엄마가 다 했고 자기는 종범 같은 거기 때문에 저것만 따져봤을 때 구속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 따졌을 때는 장시호랑 여건이 비슷하다면 검찰에서 뭐 이 풀리 바게닝 같이 비슷하게 너는 봐줄 테니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럴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방해는 사실 그렇게 그 형이 높지 않고 우리가 그렇죠.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범죄 수익 은닉이나 해외 재산 도피겠죠. 그런데 이게 액수가 커지면 사실 단기가 뭐 10년형 이상 나올 정도로 이건 형이 중한데 그렇죠.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이나 해외 재산 도피가 적용돼서 그 아주 중형을 선고받은 예가 별로 없어요. 이게 입증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선 사실 그렇지만 자기가 이 사례에 첫 번째 적용이 되고 지금 독일에서도 일정 부분 이거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안민석 의원을 돕는 사람 중에 이제 국세청 국장 출신이 한 분 계신데 예, 예, 예.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게 또 일정 부분 나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돈의 단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본인한테 이게 크게 이게 형이 적용될 것 같고 이게 범죄 사실 밝혀질 것 같다면 이 부분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는 건 다른 분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연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구속된 사람들이.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20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예. 구속돼서 뭐 10년을 산다. 만약에 해외 조사 도피나 이런 게 적용돼서 그거는 자기한테 다가오는 의미가 한 50대, 60대가 60대 이상의 사람이 10년을 사는 거하고 달라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라든가 그 비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수사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 검사장은 그 특검을 하면서 제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뭐 기업들한테도 제보도 받았고요. 뭐 여러 사람들, 옛날에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수사 조직의 수장이 된 거죠, 중앙지검장.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물증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실현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원석 부장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안 좋은 감찰도 받고 있으니까 수사 열심히 하고 싶겠죠. 검찰이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이제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정유라 씨를 잘 아는 분이죠. 노승일 전 부장이 과거에 좀 했던 얘기를 보고요.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하고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신 분이죠? 예,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정유라는 당시 독일 생활이 상당히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네. 예. 당시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무더웠을 때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집에 창문도 다 닫아놓고 커튼도 다 친 상태에서 아무도 밖에서 못 보게. 안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쌍하게 봤었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아이고야. 관련해서 박준 변호사 이 부분만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마사회 부회장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굉장히 아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증언이 조금씩은 달라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몰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어릴 때 뭐 유연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그렇죠. 봤다고 그랬나요? 또 정유라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근무할 때 대통령 밑에서 근무할 때 그때 본 후를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지금 어제 박원우 전무가 이상형 부회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또 전전이라고 건너서 들은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알고 있었고 아꼈다라는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단할 겁니다. 과연 이 진술을 믿을 만하느냐. 예.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만큼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이상형 부회장 말이 맞는지 뭐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 다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미리 알았고 그 무렵에 알았고 삼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정유라의 관계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잘 알고 있어야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얘기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아예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진술을 보면은요,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승마계 관계자들은 이미 최순실 씨의 존재를 2014년 11월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나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하다못해 승마협회 관계자들조차도 다 알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 왜냐하면, 이 승마 문제, 정유라 씨 말 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 초기부터.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그거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유라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뭐 그 성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으면서 문체부 관계자들한테 참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찍어내기 했다고 하는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 저는 이 방금 전에 이제 노승일 부장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로 초기에 갔을 때 진짜 허름한 뭐 우리 창고 같은 데서 동물 데리고 살고 그래가지고 신고도 당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폐쇄적으로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독일 가가지고 삼성에서 그 뭐 이른바 뇌물이든 돈이든 돈을 받아서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이건 저는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간 거하고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초 이제 TV조선에서 이 최순실 씨 이름이 거론되고 보도되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초반인데요. 이미 2014년 말경에 이미 조선일보가 제보를 입수를 해서 이 K스포 재단이나 미르재단 재단 같은 걸 만들 거고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1년 뒤부터 취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나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하고 우리한, 있었다는 거죠. 취재가 들어오고 있다. 빨리 외국으로 나갈 거면 나가는 게 좋겠다. 쫓기든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최순실 씨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돈 펑펑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가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라 씨의 존재를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이제 높고 최순실 씨가 독일 갈 때 그렇게 쫓기듯 간 것은 악의를 맞춰보면은 정유라 씨,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을 개연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박 변호사님 좀 정유라 씨 입에서 좀 궁금한 얘기가 장시우 씨가 그랬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안에서 뭐 큰 이모라고 불렀다는 그렇죠. 뭐 큰 엄마라고 불렀 뭐 그런 얘기들. 네. 박 전 대통령하고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유라 씨는 어느 정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은 삼성 부분일 겁니다. 예. 뭐 이대 그 입증하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삼성 부분이나 지금 말했다시피 재산 도피 부분인데 그런 어떤 질문을 요구하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 장시호가 사실 역할을 좀 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최 씨 일가하고 박 전 대통령의 관계 중에 특히 일반인이 또 수사기관이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을 장시호 그렇죠. 입을 통해서 많이 들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차명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모, 큰 이모라고 불렀다는 건데 과연 그는 이제 한 달이 건넌 거고 어떻게 보면 사촌이니까 정말 정유라는 어떻게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인터뷰할 때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막 꼬치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다릅니다. 이거는 범죄와 관계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묵비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껏 얘기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최순실을 하고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서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유라의 진술이 또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법적으로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집안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 이런 관계구나 정도는 정유라 씨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 정유라 씨한테 또 협조를 받기가 조금 쉬울 상황인 게요. 이제 우리가 그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아주 이렇게 누리고 살아오신 분들의 특징이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처음 구속될 때는 내가 구속되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사에도 비협조적이고 그런데요. 두 번째 구속될 것 같으면 정말 확 무너져요. 그래서, 두 번째요? 네, 두 번째가 되면 두 번은 못 간다. 두 번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정유라 씨가 일정 부분 구금 생활을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게 편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낌 없이 살던 그 젊은 20대 초반의 어린 사람이 그 느꼈을 그게 있는데 한국에서 수용 생활, 수감 생활을 훨씬 혹독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내가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황금기 이 시기에 내가 얼마를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사실 쉬운 것부터 협조를 하겠죠. 지금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그런 거는 뭐 범죄 혐의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관계라든가 집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라든가 이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슬슬 유도를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얘기를 하겠죠. 자기 범죄 혐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단 생각하기에 정황상 증거이고 직접적인 증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예. 그런 것부터 협조를 좀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협조가 좀 통하는 게 김현 지금 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보석으로 유일하게 석방이 되는 인물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장시호 씨는 특검에 정말 협조적으로 임해왔다는 걸 알고 복덩이라고 불리워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비춰보면은 검찰도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정유라 씨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나는 그냥 수혜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삼성을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문체부 직원에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대에 뭐 개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속되고 감옥에 갈 정도까지의 상황인가? 나는 그냥 부모님의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 트위터에 남긴 이런 글이 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딱 그 정도의 시선에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동안 밝혀왔었던 것과도 좀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업무적인 관계나 행정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만났다라고 한다면 뭐 가족 간끼리의 관계는 있죠.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최순실 씨가 40년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내밀한 일들을 같이 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모든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교류하고 살아왔다는 것인데 그 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박원재를 말씀하셨지만요. 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의 딸이기도 하지만 정윤혜 씨의 딸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정윤혜 씨가 98년 달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 제일 지금 거리에서 모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게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되고 최태민 목사 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 국회의원 있고 바로 옆에 보좌관 있으면은 지금 두 국회의원 그 지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끔 한 밥이나 한번 먹을까? 예. 가족들 한번 오면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인데. 네,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최준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일상을 챙겨주는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아니 대통령이 하다못해 요즘 딸 잘 지내? 이거라도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이거 하고요. 우리 말도 타고요. 이거 몰랐다고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장시호 씨, 그러면 박변호사님, 장시호 씨가 만약에 보석으로 석방이 된다는 거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협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석이 거겠죠. 아니고 이제 6개월입니다. 구속기간 자체가 1심에 6개월인데 나머지 그 최순실이라든지 뭐 안종범이라든지는 추가 영장을 냈습니다. 했죠. 영장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아마 구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장시호만 추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장을 안 냈거든요. 6월 7일이 만기가 되고요. 그 전에 만약 보석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뭐 일주일 상관이니까 아마 7일 날 석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뭐 겉으로 이유는 추가할 게 없다고 하지만 추가 뭐 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니는 풀려날 수 있다. 이거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유라가 보거든요. 언니를 보게 되겠죠. 언니는 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나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고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또 그게 되지 않을까. 검찰이 뭐 이게 시간으로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나머지는 다 구속영장을 냈는데 장시호만 구속영장 빼는 바람에 6월 7일 나가게 됐고 오늘 또 정유라는 이걸 보면서 들어오게 됐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아마 판단이 서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전 오히려 최순실이 걱정하는 만큼 더 이상의 얘기를 좀 할 가능성 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면 나온다라는 거를 잘 보고 있었죠.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을 노리고 그런 건 아니냐? 저희가 변호사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 이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변호사들은 이게 목표예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금 모두 다 만기가 되면 6개월 이상은 절대 1심 판결을 구금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구속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사건을 오래 해야 되면 증인이 몇백 명이고 이러면 계속 해야 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법원에서 이제 6개월 구속 만기가 지나고도 1심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없이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1심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원래 이제 대법원의 기조가 법원의 기조가 1심 판결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심 판결을 최대한 충실히 해라 이런 게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건이면 만기로 나와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 만기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일단은 이 사건 판사들의 목표는 지금 모든 부장들의 목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지금 법감정은 6개월이 돼서 만기가 돼서 풀어주고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사건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선고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 판결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하겠다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의 목표는 이건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그 삼성 사건에 이제 삼성 뇌물죄 사건의 증인이 152명이라는 거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17혐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7개의 혐의도 있으니까 그쪽 변호인들의 주장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400명이 넘을 거다. 근데 이제 하루에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오전에 부르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간단히 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 측의 검찰 측의 증인이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렇게 조서가 나왔는데 이걸 부동의하면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측의 증인으로 나오면 검찰이 처음에 물어보면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죠. 물어봐요. 예.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나 판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검찰에서 또 물어봐요. 그다음 변호사 또 물어보면 그냥 증인 한 명을 오전 내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부를 수 있는 최대 증인이 지금 삼성 사건이 두세 명 이상을 못 부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사건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두세 명만 부르는데 그게 한 400명 이상 된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이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는 뭐 중복되는 증인도 있고 최순실 씨 사건이라든가 중복되는 증인도 있었고 예. 모든 증인을 다 부를 수는 없다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건데 네. 추가 기소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냐 만약에 또 추가 기소를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또 보복한다고 대응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놓은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요. 같은 경우는 예. 글쎄 일단은 10월 16일입니다 4월 예. 17일 날 구속이 되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 아마 지금 형사 22부거든요 이 22부 나오고 있는데 22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주로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출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거 탄핵하고 조금 다릅니다.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하나 사유가 하나 생겼으면 그걸로 선고가 또 가능한데 형사 재판은 거의 가급적이면 다 심리를 다 해봐야 되거든요. 혐의가 18개인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최순실 측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는 증인을 예. 이유 없이 증인 신청을 기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 필요한 증인을 하면 가급적으로 채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시간이 상당히 끌긴 끌겠지만 최대한 10월 16일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선고만 기다리고 있어요. 변론 종결이 돼 있고 예. 이 사람들은 재판 끝나가지고 이대 학사부리도 오늘 구형을 하죠. 이게 구형하면 예. 이제 선고 이대는 조금 관계가 없다면 선고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안종범이나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재판은 끝났는데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고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일정을 맞추려 그러면. 10월 16일 날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추지 않을까. 다만 예. 변호인 측,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대한 끌려고 그럴 거고요. 예.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김성환 변호인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헌재 심판할 때도 그렇게 시간을 끌려고 거의 유일한 전략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있는 거 같아요. 네, 박 전 대통령 재판 시작될 때부터 이 헌재 탄핵 심판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예. 상대편이 증인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내면 이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야죠. 논리를 예. 만들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 같은 모습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재판 초기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상현 전 마사의 부회장을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예. 신문하는 거 보면은 이경재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 가가지고, 검찰에서 뭐 새벽 늦게까지 조사하고 힘들게 조사받았는데. 그랬죠. 그 약간 강압수사 같은 거 받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상영 전 부회장이, 아니, 오히려 검사가 더 측은해 보이더라. 새벽까지 나 조사하는데. 예. 그래서, 박청석에서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 것만 검사가 봐도 더 부상해 보였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번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예. 이게 강압수사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게 뭔가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뭐 서증조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뭔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점들을 계속 부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다투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결국은 탄핵 심판처럼 계속 좀 격가지의 문제들을 계속 부각하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면서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도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계속 좀 존다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연 두 번. 사실 이게 재판이 아주 이제 뭐 7시간 이상 하고 어떤 재판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삼성 사건은 뭐 새벽
새벽 1시까지도 이어지고 예, 이런다고 예. 할 정도로 재판이 길어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꿋꿋하게 서서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솔직히요. 예.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체력도 뭐 나이도 좀 연세도 이제 연배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서증이나 법리적인 얘기를 변호사들끼리 뭐 변호사와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장께서 얘기를 하고 계실 때 예. 피고인들은 그 얘기를 알아듣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아주 이례적인 게 그 사실은 그 삼성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절대 졸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관련. 오히려 네, 그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꼿꼿하게 계속 아. 앉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배석 판사도 이 부장 판사와 주심 판사가 있고 한 명은 네.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이 한 명 판사는 그럼 이 판사의 경우에 사건이 길어지면 자기 사건 딴 사건 열심히 했으니까 깜빡 졸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판사도 조는 거죠. 판사도 그럴 수가 네. 있어요. 자기 사건이 아니면 그럴 인간이니까요. 그럴 수가 아. 있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을 그거를 그래서 삼성 미래가 밝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아주 이례적이지 다른 예. 사람들은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군요. 일이군요. 너무 힘듭니다. 네. 변호사들도 네. 뭐 남의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네.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끌어지면 그러니까 피고인 같은 경우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요. 네. 본인이 끼어들 위치도 없습니다. 네. 계속 듣기만 하고 증거 인부하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첫 번째 재판 때, 1차 공판 때는 뭐 좀 짧았기도 하고, 예. 2차 공판 때는 뭐 6시 정도 끝났는데, 3차 공판 때는 뭐 12시간 재판 했는 거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등을 굽히기도 하고, 턱을 괴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고, 중간에 이제 8시 정도, 오후 8시 정도에는 한 20분간 아니면 10분 정도 꾹꾹 졸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막 그거는 건강상 문제는 아니고요. 암만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재판을 하게 되면, 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 존다 해가지고 그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구인된다고 네. 그러던데요. 이게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비선진료,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겁니다. 예.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내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남의 재판 증은 못 가겠다. 몸도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증언 소환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2차례, 2차례 정도 보냈는데 계속 거부를 하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강제 구인장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그 강제 구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이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을 내서라도 예. 이영선 재판에 좀 출석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밖에 있으면 모르지만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집행을 한다면 예. 가야 될 상황이다. 가게 되면 이영선 그러면 재판 증인대에서 오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이영선의 거예요? 재판에 증인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비선 진료 사실을 알았느냐, 예. 의료법 위반 방조죄 알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앞으로도 본인 재판도 재판이지만 남의 재판도 또 좀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최순실 같은 경우는 매일 재판 갑니다. 자기 재판도 가고 남의 재판도 가다 보니까 사람이 진화를 해가지고 뭐 재판에 대해서는 진짜 반 변호사가 됐는데. 예.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앞으로도 남아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증인이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걸 답하는 게 증인이니까 네.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뭔가에 대해서. 근데 또 본인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예, 뭐 그 네. 부분은 얘기 못하겠다고 하고 답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요. 강제로 뭐 입을 이렇게 구인은 할 수 있어도 뭐 말을 하는 거는 본인의 또 선택이니까요. 예. 아, 근데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용선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비선 진료, 그러니까 비선 의사라든가 예. 뭐 기출 아줌마, 주사 아줌마 이런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그런 문제들하고 걸려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니까. 박 전 예. 대통령이 데리고 와, 그러니까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데리고 오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일시 장소를 특정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 뭐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이 여기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통의 증인들은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네. 이거는 이제 뭐 재판의 그 결정적이라고 좀 관계가 없는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네. 특검에서 재판에서요 조윤선 전 장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드라마 관련 얘기 말이에요. 그 논란이 됐던 드라마요. 그러게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고 예. 혼자서 드라마를 뭐 많이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뭐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뭐 아, 그런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단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뭐 대통령님 시간이 있을 때 혼술 남녀, 뭐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삼시세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신기경으로라는 게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전 보면. 예.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나 아니면 문화부 장관 시절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박 전 대통령한테 이런 문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당시 국정 운영할 때 몇 명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장관이나 수석들은 감히 꿈에도 못 꾸는 문자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을 얼마나 지금 거리에서 모셨고 예.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문자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개를 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이 알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 드라마는요, 이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해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예. 근데 이 조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매일 하루 드라마 한 편을 안 보면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면 대통령도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잤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불면증 일정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깨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드라마 보는 것 같고 너무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뭐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우스 오브 카즈 되게 즐겨 봤다. 그것도 드라마거든요. 정치 드라마인데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드라마를 본다는 게 일정 부분 사적인 시간, 일을 하실 시간은 일을 하시고 사적인 예. 시간에 이걸 보면서 예. 그다음에 또 약간 릴렉스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이런 드라마를 보면 또 일정 부분 일반인들의 생활, 그 시절의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걸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근데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기울이는 거는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드라마에 그런 게 혼재돼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죠. 뭐 이렇게 반려견하고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즐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깨어 있는 시간 그렇죠. 내내 근무를 할 수는 예.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요.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굉장히 큰 관심이듯이 근데 그것이 업무하고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가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특검에서 이걸 증거로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아마 보이기 위해서 아마 제출한 증거로 보이긴 한데요. 글쎄 뭐 혼술 남녀, 뭐 질투의 여신, 삼시세끼 예. 재밌고 아주 시청률이 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내용 같아. 혼술 남녀 같은 경우 문자 메시지처럼 이제 취준생들, 취직이 안 되는 취준생들 그런 것들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대통령으로 좋을 거다 하니까 이걸 갖고 이걸 뭐 지금 네티즌들 또 좀 조금 조롱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서 이제 좀 필요성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한 걸로 보는데요. 예. 뭐 이걸 갖고 뭐 나쁘게 보거나 이러지는 좀 과하게 어렵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광주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 화면을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에서 한 서울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저의 마음을 내어주셔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정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문제 있으나 저를 꼭 지켜주십시오. 아, 예산이 그래도 하는 돈이 딸 좀 내주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지켜줘야 될 텐데. 하여튼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여원님 일단 호남과 어르신, 노인을 방문했다는 점이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뭐 선거 기간에도 사실상 호남 특보다라고 예.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호남에서 거의 매주 가기도 했었고 또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머물기도 하는 그랬죠. 그런 행보로 실제로 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평인데요.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약속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되면 돌아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뭐 꼭 호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하셨을 텐데 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와서 민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같이 나누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첫 번째 일정으로서는 호남과 그리고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 첫 일정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환 평론가 네.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영부인께서도 어느 정도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보다 김정은 여사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나쁜 거 그리고 또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매는 대통령이 다 맞고 사실 김정은 여사 이런 식으로 민심을 이렇게 보듬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거나 박수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광주를 간 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예.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당이 이걸 찬성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광주를 찾아가서 제가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가가지고 광주에서 한번 많은 분들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 광주 여론이나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예, 없는 예, 행보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편안하게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의 성격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할 때 대구 찾아갈 때 김정숙 여사 광주 호남으로 갔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굉장히 계산된 정치적 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면모들을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뒤에서 어루만지면서 나가는 예.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예. 좀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굉장히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뭐 집권 초기여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하지만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기 좋은 게 제가 뭐 호남 쪽 사투리를 잘 못 쓰지만 보고 잡파도 오고 잡파도 이런 사투리까지 쓰면서 예. 일부러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예전에 퍼스트레이드 영부인 같은 경우는 보면 재단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짧았던 측면도 있겠지만 김정수 여사는 이전에 퍼스트데이랑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거고요. 권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내려놓는 느낌이고 예. 영부인이 그 지역 사투리 쓰는 경우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투리를 쓰면서 시장에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후보 때랑 영부인이 됐을 때랑 거의 똑같은 모습이고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막 유머러스하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 김정숙 여사가 좀 충족을 시키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스킨십 행보를 자주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스킨십 그러겠는데요.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은 예. 또 그런 뭐 아주 안식을 또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김정숙 여사께서 저런 활동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요. 그냥 네. 원래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오면 밥 챙겨주고 싶고 뭐 네. 하고 싶고 사람 만나면 억울하다고 막 하면 그 자체가 좀 짠해하고 라고 하는 들어주고. 예, 그 마음들은 평상시에 생각이신 것 같고 어찌 보면 그 영부인 혹은 여사라고 하는 그 직위 때문에 네. 무슨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하고 뭐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것보다 시장 찾아다니고 또 경로당 가고 어떤 이야기들 있으면 직접 못하는 이야기들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잘 맞으시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속실에서 아마 말씀 자료를 다 준비하고 이럴 그렇겠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뭐 사투리는 제가 이제 호남 사투리 잘 몰라서 잘 몰랐지만 각시입니다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통령 각시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런 표현을 이제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하지만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말씀 자료에 들어있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여사님의 언어로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뭐 초심을 갖고 약속 지키는 정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대통령한테 균형 감각이나 아니면 평상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부인의 여사의 모습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정말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교황한테 특사로 그래. 갔던 분이 돌아오시면서 묵주를 부부 묵주를 갖고 와서 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묵주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가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대통령이 카톨릭 교도예요. 조슈아 대통령인데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보셨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교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황 성하한테 뭐를 받거나 이런 거는 보통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미국 대통령인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미국 대통령 돼서 너무 좋았던 게 딱 전화를 드니까 교황 성하랑 직통으로 연결이 돼 뭐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은 현실과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럴 때 그 현실 감각을 주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여사님이 있다는 게 대통령한테 복인 거죠. 예, 지금 앞서 제가 정치적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광주를 갔다가 진주도 가셨어요. 경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예. 왜 진주까지 가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수제 햄버거 만드는 집, 이 70대 노인분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요. 거길 또 직접 찾아가서 뭐 팥빙수도 먹고 이러면서 시장분들 만나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 때문에 제일 큰 첫 파도를 맞았다고 하는 이걸 어떻게 잘 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약속 5대 비리자 연루자들은 공직에 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사실상 좀 깨진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은 좀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주는 뭐 속속 드러나는 모습들 보면서 아, 검증이 좀 깔끔하진 않아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받았는데 이럴 때 김정수 여사가 쓱 하고 한번 움직이면서 그 다니면서 화제도 만들고 딱 그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버리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아, 좀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다가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 같은 것도 느끼거나 기대감 같은 게 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모르겠어요. 저는 부속실에서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도 있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로도 읽힐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또 이동 중에 군용기가 아니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했다는 점도 또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김에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청문회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요, 먼저 좀 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녀 부가지관과의 종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김 의원님 여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일단 뭐 사실은 위장전입 문제가 여러 건이 이제 연이어서 되다 보니까 더에게 누적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표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명에 있어서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딸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딸의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 아닌 거냐 하는 판단은 국민들이나 인사청문위원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딘 거냐, 그래서 예. 학교에 어느 집으로 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인데 그쪽으로 너무 지금 이슈가 좀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해명에서부터 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김성환 평론 이제는 네. 오늘 나온 조간 보도 보면 그 집이 사실상의 관사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예. 예. 뭐 외국인 그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하자면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장전입 문제 나왔을 때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얽힌 사연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위장전입 문제라 하더라도 그게 부동산 투기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의 위장전입인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이해폭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예.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위장전입 문제로는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설명할 때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죠. 예. 근데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결국 그걸 그대로 남편이 한 얘기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인사검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 비록 남편이 실수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후보자가 그것도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 가지가 이렇게 콱 찝혀가지고 저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게 지금 걸려서 국민들이 갸우뚱갸우뚱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라든가 뭔가 명쾌한 느낌을 자꾸 안 받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외국에 살았다고 하고 그렇게 유엔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올까? 그러면서 약간 좀 인사청문회가 혼란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계속 장가지가 쳐간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청와대에 대해서 검증 부실 얘기까지 나오는 게 남편 말을 듣고 그거를 인사수석이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색다르게 뭐 이중 국적이라든지 위장 전입을 셀프로 브리핑을 함으로써 예. 아마 이거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자체도 브리핑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위장 전입 말고도 다른 세금 다른 의혹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뭐 예. 유령 회사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 강경화 후보자는 앞으로 이제 진짜 청문회 과정은 상당히 조금 완전히 어렵지 않을까. 그 과정을 잘 겪은 봤을 땐 하나를 따져봤을 때는 글쎄요. 내용 타이틀은 좀 크지 안에 내용들 보면 별거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제목만 크죠. 위장 전입하면 예,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심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강경화 후보자가 잘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 자체가 국민이 봤을 때 청문위원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맞아 떨어진다면 그 고비를 넘길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거 이제 해명이 안 됐다든지 더 다른 또 다른 의혹에 쌓인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어렵다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중에 어쩌면 의미 있는 인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이제 좀 관건인 거예요. 예, 사실 저도 강경화 후보자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여성들은 아마 유리천장을 깨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 그냥 구색 맞추기로 여가부 장관이나 뭐 환경부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내지는 뭐 국토부 장관의 여성 인재를 등용하는데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유엔에서 근무를 할 때 마이너리티로 근무를 한 거죠. 여성이고 아시안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점점 그 본인이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면서는 그때 적합한 행동은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여기서 해명을 하는 태도가 언론이라든가 누군가의 해명을 할 때 태도가 로우키가 아니라 그냥 예. 당당하게 그리고 본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걸 텐데 청문회에서는 좀 예.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로우키로 행동하시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뉴스파이터도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